이번 시간은 도플러박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플러박스 X는 초음파를 외부에서 혈관 속으로 입사하고 혈액 중 혈구에 의하여 반사된 반사파의 주파수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우선 도플러 장비의 전원을 꽂습니다. 장비의 메인 전원을 켜고 박스의 전원을 켭니다. 초록색 불빛이 세 칸으로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컴퓨터의 화면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QL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로딩이 끝나면 파일 버튼을 누르고 New Section 버튼을 누릅니다. 퍼스트 네임에 환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 라스트 네임에 영문으로 환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한글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후 서치를 누르고 Start New Recording을 눌러줍니다. 도플러 프로브를 꺼냅니다. 도플러 프로브의 커넥터를 기기에 연결합니다. Circulating Nurse는 커넥터를 받아 마개를 열고 도플러 장비의 라인과 연결합니다. 루틴 버튼을 눌러 16을 누릅니다. 수술 중에는 조용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 Circulating Nurse가 뮤트를 누릅니다. 교수님께서 도플러 장비의 사용을 원하시면 Circulating Nurse는 Unmute를 누르고 Scrub은 물에 도플러 장비를 넣어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교수님께서 값을 읽어달라 하시면 min 값을 읽어드립니다. 6입니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저장을 원하시면 Save를 눌러줍니다. 이후 출력 방법은 파일 목록에서 Report를 누르고 Create Report를 누른 다음 예를 누르면 됩니다. 도플러 사용이 끝나면 라인을 해제하고 마개를 닫아 정리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장비의 전원까지 꺼주시면 됩니다. 도플러는 고가의 장비이며 사용 후엔 스테라드 소독을 합니다. 항상 급으로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독 시엔 스테라드 테이프를 여러 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중에 라인 고정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